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캐스팅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을 끝내고 새로운 무대로 돌아온 2023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오늘은 몬테가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작품이 될 건지 캐스팅을 비롯한 작품 안팎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시놉시스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의 젊고 잘생긴 선원 에드몬드는 사랑하는 메르세데스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항해 실력, 외모, 사랑, 모든 걸 가진 그였기에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도 존재했는데요. 메르세데스를 혐오한 몬데고를 비롯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악당 3인방이 합심해 에드몬드에게 누명을 씌워 감방에 쳐 넣어버립니다. 억울하게 감방 생활하게 된 에드몬드는 감옥에서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젊고 총명한 에드몬드에게 온갖 분야에 박학다식한 파리아 신부는 검술을 비롯해 문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14년간 교양과 힘을 모두 갖추게 된 에드몬드는 탈옥의 성공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향하고 이후 이름을 몬테크리스토로 개명한 채 백작이 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눈뜨고 남편 뺏긴 메르세데스는 에드몬드가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누명을 씌운 몬데고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 멋대로 구는 알코올 중독 가장 몬데고와의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에드몬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 리가 없는 구 에드몬드 현 몬테크리스토. 그는 누명을 씌운 악당들 뿐 아니라 그와 결혼한 메르세데스까지 저주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요. 과연 그들은 14년 묵은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드몬드는 그들을 향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몬테크리스토의 캐스팅은 새로운 프로덕션인 만큼 새로운 캐스트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몬테크리스토 역에 이규형, 서인국, 고은성, 김성철님이 캐스팅됐죠. 이규형님은 간만에 뮤지컬로 돌아오셨는데요. 저번 스위니토드 때 보니까 이분도 고급 박침 제대로 소화하시더라고요. 유머러스한 면과 쎄하고 날카로운 면을 동시에 가진 배우라 급격한 캐릭터 변화가 있는 몬테크리스토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서인국님은 2012년 광화문 연가 이후 11년 만에 뮤지컬에 참여하시는데요. 무대 밖에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신 배우이자 또 가창력 좋은 가수이시기 때문에 첫 전극 뮤지컬의 도전이지만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고은성님은 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요즘 한국 뮤지컬계에서 가장 열일하고 계신 배우로 데스노트, 멤피스 등 최근 굵직한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며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몬테크리스토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젊은 선원 에드몬드와 흑화한 몬테크리스토의 캐릭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철 배우는 작년 데스노트로 컴백해 뮤지컬계의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시더니 이번엔 처음으로 EMK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성철 배우의 연기 톤을 참 좋아하는데 산전수전 다 겪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캐릭터에 성철 배우의 연기가 입혀지면 어떤 새로운 맛이 느껴질지가 기대가 됩니다. 메르세데스 역으로는 선민, 이지혜, 허혜진님이 오셨는데요. 선민님은 2013년 지킬의 아이들 루시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는 8년 동안 종적을 감춰 팬들을 애태우다 21년도 드라큘라로 컴백해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독보적인 캐릭터의 뮤지컬 배우이신데요. 특유의 간질간질하면서도 파워풀한 음색이 매력인 선민 배우가 표현하는 몬테의 음악들은 굉장히 애절하고 트렌디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이지혜님은 지난 시즌에도 메르세데스로 참여하신 경력직으로 고운 목소리에서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다채로움을 보여주시는 배우입니다. 에드몬드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을 지의 메르세데스 의 입체적인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허혜진님은 주로 대학로에서 활동하시다 지난 모차르트 이후 EMK 작품에 연달아 참여하고 계신데요.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굵직한 배역을 이어가는 혜진 배우의 메르세데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한국에서 2010년에 초연한 스위스 뮤지컬로 지킬앤 아이들을 만든 프랭크 와일드온이 작곡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넘버들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 버전과 영화 버전의 작품 몬테크리스토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이번 시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해온 기존 버전의 무대가 아닌 대본과 연출을 새로 제작한 올 뉴 몬테크리스토입니다. 넘버의 편곡이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대 연출 또한 대부분이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의 새로운 연출은 마타하리, 모차르트 등 최근 새로운 버전의 EMK 작품들을 연달아 제작하고 계신 권은하 연출이 이번에도 담당했습니다. 몬테처럼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작품의 경우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연출이나 편곡이 달라지면 팬들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은하 연출에 따르면 이번 몬테크리스토는 조명, 영상, 소품을 포함해 안무, 연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살짝의 추억만을 남겨둔 채 대부분 새롭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몬테는 캐스팅부터 완전히 새로운 냄새가 느껴지는 만큼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뮤지컬의 탄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지옥송이 대체 어떻게 바뀌어서 돌아올지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개막하고 작품 보게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